언덕에 올라와 있으세요? 오케이. 아, 좀 더 올라와도 돼. 아, 잠깐만. 뭐, 한, 이 정도? 어, 거기 계세요. 그쯤. 어, 좀 맞아주세요. 미안하지만. 일단, 어, 스탑, 스탑. 스탑. 짤짤이의 기본은 마우스로 내가 사격을 할 수 있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짤짤이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저기 스팟이 돼 있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뭐 이런 데 말고 언덕이나 저 뒤에 있지. 근데 내가 사격각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알아보는 거는 제일 좋은 게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세요. 아씨, 얘 또 사라졌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빨간색 테두리가 뜨잖아. 그러면 뭐 언덕 능선에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내가 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게임을 할 때 내가 잘 보면 내 방송 보다 보면 내가 저기 저 멀리 있어도 이렇게 마우스 찍어보면서 막 움직이는 거 보이지. 그게 사격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하려고 그냥 에임이 안 닿아도 이렇게 마우스 대보면서 빨간색 테두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거 테두리 찍는 것만 익혀도 그 이제 사격할 곳, 사격할 때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찍어보고, 아, 쟤는 지금 내가 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사격각을 잡으러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뭐 짤짤이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짤짤이는 일단 서브엠을 깔아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많은 초보자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짤짤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 여기 저기 있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씨, 아이디가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 써야지, 이렇게 해. 많은 분들이 줌을 키고 들어가.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이제 가려져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느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짤짤이를 3인칭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되게 반응이 느려. 상대방이 보고 있으면 쪼고, 거기다가 또 하나 시야가 좁아져요. 뭐 평지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돌 뒤에 뭐 오토로 찍고 들어간 것도 나쁘진 않아. 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내가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테두리 찍는다고 했죠. 마우스를 찍어.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걸로 어, 쩌랩 탱크는 좀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랩 탱크들은 명중률이 좋으니까 이 짓을 많이 하는 건데, 뭐 1, 2티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어, 일단 티어가 좀 있다고를 가정합시다. 뭐 10티어 타고 있으니까, 10티어 탈 때 내가 많이 하니까 하면은, 자, 내가 원하는 부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해치를 노릴 거야. 뭐 해치는 웬만하면 안 노리겠지만, 만약 특정 탱크의 약점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 기총이 있다든지, 대표적으로 차체 하단이 있을 때,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에임을 짜. 아, 이게 에임을 대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서브엠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럼 서브엠이 먼저 나가는 게 보일 거야, 지금. 보이지? 서브엠이 먼저 나가고 녹색 에임이 따라오죠. 이 서브엠을 안 깔면은 녹색 에임만 보고 가면 늦게 탄이 나가니까 내가 노출이 더 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서브엠을 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차체 하단을 노리고 싶다. 차체 하단을 조준하고, 그러니까 서브엠 먼저 나간 거 보이지? 서브엠 감으로 쏘세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짤짤이는. 서버 에임이 먼저 나가. 무조건 짧게. 그래서 서버 에임 깐 사람이랑 안 깐 사람의 반응 속도가 0.1초에서 2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는 때리고 너는 못 때리고가 나와. 나는 때리고 나는 안 맞고. 바나님 벌써 이렇게 핑글을 가요. 그래서 서버 에임으로 타이밍을 재봐. 이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방방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졸라 빠르게 짤짤이가 되는 거야. 서버 에임으로 땡겨버리면 바로 된단 말이야. 서버엠을 깔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짤짤이는 일단 서버엠을 깐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버엠을 활용하는 방법을 봤죠. 상대방은 오이씨 존마 어떻게 나를 때리지 않은 거야. 이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서버에서 계산을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서버에서 계산을 해요. 이 두 번째, 이거는 근거리일 때 쓰는 게 아니고 중거리 정도에 쓰거나 아니면은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명중률이 안 좋은 탱크를 타고 있을 때 짤짤이 하는 방법. 이거는 근거리에서 쓰면 무조건 처맞으니까 쓰면 안 돼요. 한 200m, 300m일 때 쓰는 방법인데, 잘 봐. 보통 이제 2, 300m에서 짤짤이 치는 거는
좀 그렇지. 할 수야 있지. 근데 100% 뚫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짤짤이는 해야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저기 있네 짤짤이 치고 나갔는데 졸라 빨라가지고 에임이 벌어져.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앞에까진 가요. 이때 여러분들 기어 알죠? 1, 2, 3단 R 누른 거 R. 이게 R을 빠르게 누르면은 3단으로 풀가속이 되는데 한 번 누르면 1단, 두 번 누르면 2단, 세 번으로 3단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중거리 정도에서 짤짤이 치는 방법인데 내가 가끔씩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방송 M4 셔먼 탔지 내가. 그거 만약에 내가 방중하고 다시 보기 보면은 M4일 때 이 짓을 하는 거 볼 수 있어. 명중률이 좀 안 좋은 탱크들 할 때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M4 타는 거 초반에. 자 어떻게 하냐면은 중거리나 명중률이 안 좋은 거는 자 쏘기 직전에 1단을 누르고 들어가. 그러면 에임이 졸라게 안 벌어져요. 그래서 툭 쏘고 빠져.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W를 누르면 풀가속이 듣게 되면 에임이 부악 벌어져. 무조건 최대속도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근데 R을 한번 누르고 가면은 졸라게 느리게 나가요. 그래서 에임이 안 벌어져. 거의 멈춰있는 거랑 똑같이 돼. 이거는 근거리에서 쓰면은 내가 이렇게 느린느린 나가니까 분명히 참았죠. 맞겠지. 근데 좀 중거리거나 적이 나를 제대로 못 보고 있을 때 확실하게 노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볼 것 같다, 그 내가 적한테 맞을 위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1단을 놓고 들어가요. R 한번 누르고, 그것도 R을 뭐 뒤에서 이렇게 누르고 가면 3박 4일 걸리잖아. 언제 볼래? 그러니까 이제 짤짤이 치다 보면은 각이 딱 나온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적한테 안 맞고 볼 수 있는 최강이 하면은 R 한번 누르고 살짝 나와가지고 톡 하고 빠지면 돼. 서버 힘이 먼저 따라가거든. 이게 중거리나 명중률이 안 좋은 탱크들이 짤짤이 칠 때 방법이야. 뭐 좀 줌을 안 하고 그냥 R 한번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톡 해도 돼. 물론 막 R 가격이 튕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 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봐. 아예 수립이 안 나와. 자 W R로 움직이는 거 에임 거의 안 벌어지지. 자 그 다음에 W로 움직이는 거 에임 벌어지지. 이 차이에요. 보이지? 에임 벌어짐이 확 느껴지지. W로 움직이는 거 R 한 번으로 움직이는 거 거의 멈춰있을 때랑 거의 똑같잖아. 약간 커져요. 그러니까 짤짤이 할 때는 두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서버 에임을 깔 거. 두 번째, 마우스로 적을 에임을 가리키고 서버 에임으로 땡길 거. 유명한 방금 실패했지만 원래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내가 명중률이 안 좋거나 중거리일 때는 R을 한 번 놓고 들어갈 거. 에임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영 이해하셨죠? 이러면 됩니다. 짤짤이 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면 1대1이 아니고 그러면 짤짤이 강자예요. 이거는 무수한 연습을 해야 돼. 실패하더라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짤짤이 치다가 맞는단 말이야. 왜냐 나도 이제 노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서버 에임으로 이용해야 돼. 서버 에임으로 이렇게 서버 에임이 먼저 나가잖아. 무조건 먼저 나가요. 0.1초 2초 빠르게 보이지? 서버 에임이 먼저 나오고 실제 그 게임에 있는 녹색 에임이 뒤따라가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먼저 때리고 빠지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에임을 이용하세요. 졸라 빠르게 나가요. 서버 에임을 이용할 줄만 알면. 보이지? 녹색 에임 가지도 않아. 안 보여 아예. 서버 에임으로 그냥 갖다 때리는 거야. 녹색 에임은 오지도 않아요. 보이지? 이렇게 졸라게 빠르게 때릴 수 있으니까 꼭 서버 에임을 까시기 바랍니다. 강자 끝! 짤짤이 강자였어요.